30명? 30명. 네. 미디움 사이즈랑 레귤러 150g 라지, 라지 사이즈. 사이즈 추첨해서 보내드리는 걸로. 가끔 안부를 물으세요. 왜 DK만 나오냐? 지상에서 가장 맹수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자와 호랑이. 이 맹수를 싸운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. 테드님은 매주 네. 거기서 활동하고 계십니다. 애니멀로 TV. 네, 안녕하세요. 테드입니다. DK입니다. 오랜만에 SG 상사를 왔는데 네. 이번에 또 사장님께서 또 한 번 또 불러주셨어요. 왜냐면 또 이벤트를 또 열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30명? 30명. 네. 어떤 제품이죠? 레귤러? 레귤러 150g 미디움 사이즈랑 네. 레귤러 150g 라지, 라지 사이즈. 그래서 15명, 15명씩 이렇게 드릴게요. 그 댓글로 해서 네. 저희 맨날 하듯이 그냥 추첨해서 보내드리는 걸로. 택배비는 착불입니다. 네. 근데 그 정도는 내실 수 있으세요? 그래도 이거 2만 원이 넘는 거예요. 네네. 그래도 그거 착불 정도면 네. 3천 원 정도 하겠죠, 착불? 네. 저희가 어플 만드는 것 때문에 이제 카페 폐쇄했잖아요. 네. 좀 긴 기간 동안 지금 출시를 못 하고 있지만 어플 네. 뭐 올 5월 안에 나오겠죠. 네, 네.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요거는 어디로 받을까요? 저희 플러스 친구나 뭐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주세요.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선정되셨습니다 이렇게 할게요. 네, 애니멀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. 해서 보내드릴게요. 네, 어떤 이벤트 영상이기 때문에 네. 신청은 이 영상 올라간 그주 금요일까지 29일까지 딱 3일이네요 딱 3일 29일 밤 11시 네. 59분까지 네네. 네. 수족관 사장님들도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수족관 가면 없어요, 베슬러가. 아, 맞아요. 네. 일단은 베슬러가 네. 이 다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. 보시면 영어, 올 영어라서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힘들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셨대요. 네, 그래서 네, 여기 네. 보시면 레귤러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특징들. 네. 아, 완전 한글화가 되어 있네. 완전 한글화 됐어요. 아. 그래서 요거를 꼭 알려달라. 한글화도 되어 있으니까 네. 이렇게 좀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뭐 이거를 돈 받았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광고 아닙니다. 저희 광고 아닙니다. 그냥 친분. 이렇게 좀 예, 친분 때문에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좀 해 드리는 거니까 네. 분들한테 미디움이랑 라지를 드리는 거는 네네. 미디움은 보통 테트라나 구피 이런 애들이 보편적으로 먹는 사이즈고 라지는 콩고 테트라 그 뭐 보세마는 레인보 네. 엔젤 베타까지 네. 그렇게 차이가 있거든요. 사이즈별로 이렇게 어종 키우시는 별로 이렇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베슬러 같은 경우는 이 레귤러를 기반으로 해서 레귤러가 베이직이고 네. 여기 뭐 아사이, 마트린, 뭐 라파초 이렇게 해서 기능성이 들어가요. 네네네. 뭐 호리네드 예방도 되는 거, 백점 예방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사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레귤러를 먹이시면서 그런 것들도 좀 더 확인해 보시면 그런 것들 다 올 한 거라 된 거죠? 어? 올 한 거? 올 한 거라 됐다고 네, 되세요. 네. 그럼 좀 네, 읽어보시면서 하면 좀 더 이렇게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, 친구 네. 더 가까워지겠죠. 저희 애니멀로 쇼핑몰에 지금 이제 물고기만 올라가 있는데 요것도 올리신다고요? 네. 맞죠? 네. 네.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 네. 이 사료들이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고기 사시면서 네. 이것도 같이 구매해 주시면 네. 감사하겠고 네. 참고로 물고기랑 같이 안 나갑니다. 이건 별도로 따로 나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같이 시키셔도 따로 나가요. 오랜만에 이렇게 이벤트 영상으로 왔는데 네. 또 꾸준히 둘이 함께 나오는 영상 잘 찍어가지고 네. 계속 또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바쁘긴 했죠? 너무 바빠요. 개발하고 하느라 테드 특히나 네네. 굉장히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. 네, 지금 정신없이 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가끔 안부를 걱정 물으세요. 안 해요? 아니 안부를 물으셔. 누가? 가족이요. 아, 왜 가족? 너무 아니 왜 DK만 나오냐? 저희가 또 채널을 하나 더 운영 중인 건 여러분 아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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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아시나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포유류의 기린과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포유류의 얼룩말이 한판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저희 일반인들이 물속 생물 이런 걸 좀 접근하기 쉽게 하려고 저희가 따로 채널을 하나 운영 중이에요. 한 지금 4,000명 되나요? 4,500명. 아, 4,500명. 정말 천천히 잘 키워가고 있으니까. 정말 안 올라가더라. 금방 따라갈 거 알았는데, 뭐, 저희 컨텐츠 문제일 수도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일단은 뭐, 그 채널도 있다는 거. 다 재미없어서 그런 거죠. 재밌으면 바로바로 막 10만, 20만 올라가고. 아무튼, 테드님은 매주 네. 거기서 활동하고 계십니다. 네네. 녹음을 거기로 올려서 네네.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네.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, 이제는 둘이 잘 나오는 컨텐츠 좀 촬영해서, 컨텐츠 업로드 해드리도록 탐으로 가고 낚시도 해야죠. 이제 좀 고민이니까. 따뜻해졌으니까 네. 알겠습니다. 낚시요? 낚시도 가요. 요즘 힘들어서 단두지를 못하겠어. 네, 40대니까 네. 아, 그 공감이 됩니다. 낚시 재밌더라고요. 40대? 네. 30대 후반이죠. 네. 아, 지금 그게 30대 후반이나 40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테드 DK였습니다. 안녕.